그럼 이런 말도 쓰나요? 도로 한복판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아, 사고 났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주로 어떻게 네. 표현하세요? 어, 사고 났을 때 시시비를 가리고 있다. 뭐 이런 이렇게. 그렇지만. 들었는데. 옳고 시시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실수는 안 하셨어요? 19년 하시면서? 어, 실수는 거의 없었어요. 본인 포장하지 마시고. 사람의 잎사귀가 걸린 문제예요. 아니, 근데. 다른 동료에 뭐 누구라고 꼭 얘기 안 하시더라도. 아, 쥐어짜네요. 네. 이런 적이 없다. 아버님 받으려고. 네, 아니, 받으세요. 네. 아버님 받으려고. 1분 전 시간이 너무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정신을 그렇죠. 발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네. 깜빡 존다든가 아니면 예 네, 방송 준비 작업이 너무 대박. 몰입하고 길어지다 보니까 57분 아찔하다. 돌아서 보니까 58분, 59분이 되는 경우가 오. 어이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쓰는 표현으로 귀신 씨였네, 내가 귀신 씨였네 이런 표현을 그래서 알람을 맞춰놓는 게 그래야겠다. 일상 습관이 돼버렸어요. 아, 근데 그 리포터님 네. 1분 항상 하시잖아요, 방송. 네네. 나머지 시간 동안은 혹시 뭐 하세요? 어, 뭐 개인적인 용무도 하고요. 어. 정식적으로 일을 하는 게 하루에 1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6분! 6분! 아니죠. 시간당 1분. 1분 일한 거 아니죠. 시간당 중간 1분. 중간중간. 그래봤자 24분. 그럼 24분밖에 일을 안 하신다는 거죠? 하루 제일이라도. 아. 그래도 1분이잖아. 개꿀! 네. 남들 쉴 때 더 바쁜 직업이에요, 저희가. 그리고 빨간 날이 더 바쁘고 명절 때도 계속 나와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래도 시간별로 따지니까 제일 꿀이다. 저는 정말 너무 궁금한데 19년 베테랑 정기한 리포터 같은 경우 내비게이션이 없이도 막히지 않는 네네. 길을 하늘에 끼고 갈 수 있죠? 그럼요. 소요 시간이 계산이 정확하게 나와요. 도착 예정 시간보다 1분 전에 도착한 제 자신을 볼 때 소스라치게 놀랍죠. 그러면 정기한 리포터님, 지금 네. 김포공항에서 남양주 가셔야 되거든.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김포에서 남양주 가신다고요? 네네. 지금 이 시간이요. 퇴근 시간하고 가까워져서 많이 밀릴 것 같은데요. 서울 외곽순환으로 타시죠? 네. 얘기하시면서 아. 혹시 내비 키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 근데 시간 끌고. 와 근데 남양주 가는 방면은 잘 밀리지 않는 구간이에요. 너무 좋아. 마지막으로 네. 57 네. 삼행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 동문과 나오셨어요. 이렇게 삼행시를 57 삼행시요. 네네. 네. 자 5 5 이럴 수가. 5 이럴 수가. 10 10분 만에 이 인터뷰가 지나다니. 오. 7. 7. 분위기 너무 좋은 프로네요. 저 죄송한데. 50분이 아니라 57이었는데. 50. 어머. 실수했다. 와, 언니 처음 19년 만에 처음 실수하셨어요. 50분 겪어봤네. 인간미 있다. 아니, 날씨가 너무 덥네요.